이 질문 단골 질문일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궁금하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. 우리 이문열 작가께서는 왜 글을 쓰십니까? 예, 이게 35년 전에 제가 처음 작가가 됐을 때부터 그냥 그 기자들을 만나면 꼭 그 끝머리에 나오는 질문, 왜 쓰느냐, 왜 작가가 됐느냐, 이것이 또 연장인 것 같은데요. 사실 그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그 대답하기가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. 그래서 젊을 때는 아주 대답하기가 고약해서 뭐 내가 왜 됐는지 잘 모르겠고,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작가가 돼 있더라고요. 돼 있었는데, 그래서 그 기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등산가들 그 대답을 이제 빌려가지고 잘 했습니다. 그 소설을 내가 뭐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, 그 소설이라는 제도가 내가 발명한 것도 아니고, 아마 300년 전부터 있었던 제도고, 살다 보니까 우연히 그 제도가 내가 사는데 삶의 방식과 제일 잘 맞더라. 그래서 소설가가 되었다. 말하자면 등산가들이 그 산이 거기 있으니까 내가 올라갔다. 라는 식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. 근데 나이를 먹고 돌아보니까 약간 그 책임없는 대답 같았어요.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고 자기를 단련하고 형성하는 그 기간이 있었을 겁니다. 그리고 그때는 내가 왜 이것을 한다는 어떤 이제 의식도 생겨났을 것이고요.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걸 추적을 해봤습니다. 내가 왜 소설을 써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을 내 일생의 일로 결정을 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첫 문제는 이제 그 우리가 살면서 소위 말하는 그 선택이라는 거에 의미를 생각을 해보았는데 내가 처음에 어느 날 보니까 되어 있더라라는 느낌 같은 것은 아마 그 선택의 우리 선택의 어떤 편협한 그 폭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뭐 모든 일을 이제 순간순간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는데 그래서 그 순간순간 우리가 이제 그걸 선택했다고 이제 자신 있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내 주도로 완전히 선택한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. 대부분은 이미 아마 97% 이상 결정이 돼 있어요. 그 대학 입시 때 내가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가느냐처럼 말이죠. 그 대학 입시 때 우리가 그 선택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간다는 것은 지금 다들 생각에 아, 내가 어디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미 97%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때 내 성적, 또 내 형편,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이미 아, 뭐 예를 들면 뭐 서울대 사대를 가거나 뭐 연대 뭐 의대를 가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한 서너 개밖에 없었기 수천만 개의 선택 대상 중에 수천 개의 선택 대상 중에 두세 개밖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찍은 겁니다.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말하는 그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의욕과 허망한 것인지 아마 여러분께서도 그런 짐작을 하실 거예요.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 당신 그 왜 그 평생 당신 직업으로 삼게 됐어라고 물으면은 뭐 이렇게 이유를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. 예를 들면 뭐 소방관한테 물으면 막 난 뭐 저들을 위해서 불 끄는 일을 선택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. 그러나 사실은 그때 그거밖에 선택할 수 없었거나 아니면 두세 개 중에 하나 그거를 선택했을 거예요. 내가 근데 사실 이 작가라는 것도 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고요. 내가 이제 내가 평생 하면서 살 그 일을 결정할 나이가 왔을 때 그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게 아마 두세 개 정도 남아 있었어요. 뭐 아까 좀 전에 말했다시피 뭐 어차피 참 고급 관리나 장교나 뭐 경찰을 간부가 되는 건 틀린 일이고 그쪽은 빠지고 또 외국 유학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자가 되는 일도 외국 가야 되는 일은 빠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게 내가 그 중퇴한 그 대학을 가게 됐는데 작가도 아마 기본적으로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. 그러나
나를 작가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가만히 손 쳐매놓고 있었던 건 아니었고 그 대위에서 노력은 했을 거예요. 근데 내가 그 이제 가만히 그 내가 그러면 작가가 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을까를 나중에 질문을 받으면서 추측을 해보니까 작가가 될 노력을 했어요. 했는데 그걸 핑계를 이제 따로 댄 거죠. 작가가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젊은 시절에 아주 열심히 문장론을 습작을 했는데 아주 좋은 문장을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건 나중에 내가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무엇을 하더라도 좋은 문장이란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그 훌륭한 도구 혹은 무기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내가 뭐 종교를 하든지 학문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결국 그것을 저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말입니다. 예를 들면 뭐 정치가한테 말이 무슨 소용이 싶으지만은 정치가한테도 어쩌면 말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. 우리가 어떤 그 위인들 정치적 위인들 떠올릴 때 사실은 그의 업적 뭐 찬란한 무슨 참 정복이나 승리의 업적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말로 떠올립니다. 그 링컨 하면은 남북 전쟁의 그 치열함을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뭐 게티스버그 연설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그 짧은 구절 그 말이 어떤 설명보다 링컨을 잘 드러내죠. 그건 또 목사도 그럴 테고 또 대학 교수도 그럴 테고 이 말을 제대로 못하고 문장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은 자기를 드러낼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저거의 도구로 가장 유용한 도구로 그 이제 문장을 연습했던 거죠. 그때는 나중에 작가가 됐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작가가 되기 위해서 문장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기억을 못한 겁니다.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연습을 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 학교를 많이 못 다녔습니다. 보통 우리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16년 정도를 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7년 한 9개월 정도를 학교를 다녔고 나머지는 이제 집에서 그냥 했고 결국은 중고등학교가 다 검정고시가 되었고 그런데 이것이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은 이제 시간이 많다는 것이죠.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가족을 벌어먹어야 할 그런 처지는 아니었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가지고 책을 읽었는데 그때 책을 읽을 때도 내 생각은 그랬습니다. 생각은 내가 작가가 되기 위해서 읽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. 그냥 이 지식이란 것이 내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어차피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 그 구조나 심성으로 보아서 근육 노동을 해가지고 살 그 체질은 못 되는 것 같고 어차피 머리와 그 어떤 책이나 뭐 학문으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이 독서만큼 중요한 자산이 없지 않습니까? 그래 이제 책을 읽었던 것인데 그 사실은 이 작가가 되는데 습작 과정 중에 중요한 것이 독서란 것이 있는데 그게 은연 중에 채워진 거죠. 그러나 내가 작가가 됐을 때 막상 그 물으면은 그래서 내가 작가가 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든지 잘 기억이 안 나게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아마 그 나의 삶 내한테 강요된 어떤 한 줄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은 작가가 되게 되는 길이었고 그때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자질 혹은 성품 이게 문학적 뭐 어떤 성품이나 자질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지 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마 자질 같은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 부여된 것이 그 이제 내 삶이 부여한 많은 이야기거리 또 찾아보면은 그 저희 그 직계 조사는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직계 우리 가첩은 한 12대 정도가 이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문집이 5권 있습니다. 12대에 문집이 5권 있습니다. 5권 있는데 그것도 아버지 대나 할아버지는 단명하셨고 아버지는
울부겠고 젊어서 울부겠고 그래서 그 전혀 그 문집을 남길 처지가 못 되니까 결국은 적어도 조상 중에 반 이상이 문집을 남기고 죽었다는 것이죠.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나한테 어떤 그 글쓰기와 관련된 자질이나 성품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후천적으로 이제 그 내가 그 아버지의 울부기라 혹은 그 아주 그 복잡한 어린 시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있다면은 이제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고 책을 읽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설을 많이 읽게 되죠. 왜냐하면 선생도 없고 누가 강요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책을 읽기 좋은 것은 소설입니다. 딱 공부는 혼자 사는 공부야 수학하고 하진 않습니다. 되게 이제 그 재밌는 책을 읽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소설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남보다 아마 많이 읽게 되었을 것이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아마 나는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요즘은 이제 물으면은 그 옛날처럼 어느 날 보니까 작가가 돼 있더라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. 내가 잘 모르지만 어떤 시기 그 필요한 어떤 그 수련이나 준비는 했을 거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. 우리 작가님의 진솔한 답변에 우리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